연습할 만한 차량을 골라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색 연습용 차량을 보러 가겠습니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장장님 차량인데 오프로드 매니아십니다. 오프로드 매니아. 근데 도색이 이게 되게 신기해. 레토 라이너라는 도색인데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도색. 이거 가니치 바꾸셨네. 여기 보시면 기스가 안 나. 오, 개신기. 아, 아우디도 이걸로 바꿀까? 근데 이거 되게 비싼 거라 그러던데. 아, 요 정도는 조금 연습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파야 돼. 더 파야지. 자, 산타페 CM 부식인데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였을 때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식되어 있는 거. 부식되어 있는 거는 또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부식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 요거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연습용으로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패스. 자, 녹슨 게 많구나. 나중에는 녹 제거하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따라 이렇게 멀쩡한 차들만 있냐. 어이? 잠깐만. 이게, 야, 이거는 그냥 일반 페인트를 쓱쓱 칠했나 보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는 양반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 페인트. 일반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일반 페인트로. 요걸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자, 연습용 차량의 차량 상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페인트로 칠했네. 자동차용 페인트가 아니고 그냥 이제 붓으로다가 그냥 쓱쓱 그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뭐야 이거? 와. 이 덧칠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냥 벗겨지네 그냥. 아. 자, 백방사포로 갈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20방. 아, 그래도 코티를 바른 다음에 페인트질을 했구나. 아, 힘들어, 씨. 200방으로 다시. 300방을 못 구해서 400방. 해야 될 부분보다 약간 넓게. 아, 마스크 쓰니까 숨을 못 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싹 고르게 해야죠. 사포질을 했습니다. 이 연결되는 부위에 턱이 있으면 안 된대요. 평탄화가 잘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퍼티를 발라보겠습니다. 퍼티를. 아, 퍼티 바르기 전에 일단 깨끗하게. 깨끗해. 됐다. 어우, 겨울이네. 친환경 퍼티랍니다. 경화제를 섞고. 자, 싹싹싹. 연습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싹싹싹싹싹싹. 오, 이거는 좀 잘 발린다. 좀 두껍게 칠해가지고 움푹 들어간 데를 면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발라놓고 2-3회 정도 덧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여줘. 매연나는 곳. 저러니까 폐차를 하지. 저 수리만 하려고 해도 막 4, 500 깨질 텐데.
잣됐다. 아, 나, 씨. 아유. 이렇게 섞어놓은 것까지 굳어버렸어. 이거 뭐야, 이게. 아우. 나 여기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쓸 만큼만 싹 반죽해놓고, 바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를 때 다시 반죽하는 걸로. 굳었어. 에휴, 씨. 아,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에휴, 다시 섞어야죠, 뭐. 다시 해야지, 다시. 반죽하는 건 좀 늘었어. 정신승리 오지구요. 네. 초보자들은 너무 곱게 필려고 안 해도 된답니다. 그냥 대충 바른 다음에 이제 사포로 다 날려보내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제 20분 정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덜 익었습니다. 더 익혀야 돼. 한 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진정한 오픈카. 오픈카. 오씨, 앞유리도 없어. 앞유리도 없고. 유리 어디 빼지? 자. 그래도 애식이 할 때보다는 좀 퀄리티가 좀 잘 나와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빠대를 칠했는데 좀 면이 좀 잘 잡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빠대질은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침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3시가 다 돼갑니다. 자, 빠대질은 여기까지 하고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뿌리고 그 다음에 하얀색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테이프 같은데 이거? 자, 이게 연습용이니까 마스킹 테이프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칠하는 걸로. 너무 힘들어. 힘들어. 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1차 뿌릴게요. 자, 2차 칠 한번 하겠습니다. 3차 가자. 색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빠대 바르고 칠까지 칠하고 투명 스프레이랑 그리고 뭐였지? 아직 다 수시를 못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끔씩 가다 브랜딩 신너. 브랜딩 신너로 요 경계선 쪽 요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투명 스프레이랑 브랜딩 신너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일단 빠대 바르는 연습이랑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연습이랑 해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근데 괜찮아. 진짜 두 번째 치고는 요번에는 진짜 괜찮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투명 스프레이를 안 뿌린 상태예요. 투명 스프레이 안 뿌리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애식이 도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차장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